일단 저희는 오늘부로 일단은 입주자 대표회의 정식으로 저와 대표님 두 명을 입주자 대표로 선출했고요.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법률적인 대응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. 하였고 현재 그 법률적인 그 뭐 소송 내지는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건물주 그리고 관리사무소 건설회사 강남구청 이 네 개 주체를 상대로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입주자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존중해서 하기로 하였고요. 그 다음에 임차인들의 피해 유형을 좀 특정을 해보았더니 일단은 임차 보증금 반환 문제 그리고 또 관리비 예치금에 대한 반환 문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일단 이사 비용 이사 비용과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인테리어 공사 비용 그다음에 직기 비품에 대한 뭐 교체 그다음 회선 비용 회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영업에 대한 손실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손해 유형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손해 유형에 대한 좀 피해 사실을 저희가 좀 접수를 하고 종합을 해서 또 그런 부분을 또 변호사와 또 함께 논의를 하고 또 이 건물주 관리사무소 건설회사 강남구청을 상대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대응할 것인지 또 협의를 또 한 다음에 좀 정식적인 대응 방향을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뭐 손해배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뭐 그래도 어쨌든 저희들이 가장 큰 것은 일단은 뭐 이렇게 물질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생명에 관련된 것이잖아요. 건물 안전. 만약에 정말 이것이 건물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했다면 저기에 있는 입주사 약 90개사와 그 임직원들이 정말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내지는 생명의 지장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여기는 어떤 가정이 아니고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식구들 가족 단위까지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한 좀 심리적인 그런 요인도 좀 큽니다. 지금도 오늘도 와서 말씀하시는 게 편안하게 좀 업무를 보기가 어렵다. 그리고 아직도 좀 마음이 좀 안정이 안 된다. 잠이 안 온다.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. 저희도 뭐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좀 정신적인 부분이 좀 저희들이 좀 상당히 심리적인 영향이 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물질적인 부분은 일단은 사무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긴급하게 옮기다 보니까 영업 업무가 정상화가 안 되는 거죠. 지금 그 어느 회사도 업무가 정상화된 회사가 없을 겁니다. 그로 인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. 뭐 물질적인 손해도 손해지만 연말에 요즘 경기도 어렵고 뭔가 돈을 벌어야 되고 해야 되지 많은데 업무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크겠습니까? 그래서 저희는 물질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 저희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통이 굉장히 크다. 그리고 그 사람의 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지금 뭐 우리가 평균적으로 봐도 500명 정도 이상이 이 건물 안에서 저희가 일했다고 보여지는데 500명의 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 가장 힘들지 않겠습니까?